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먼트의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의 약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오늘은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4월 CPI 때 아마 8.3% 나온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피크아웃, 이제 인플레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러면서 또 연준의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인플레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금리 인상이 늦었다. 연준의 책임을 돌리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월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투자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관을 이제 공급 차단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국이 봉쇄가 확대되고 또 완화되면서 계속 그 경기 시그널에 대한 전망이 이제 우려가 되는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1년 전에 100 밑에 있었거든요. 93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4까지 가면서 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4월 한 달 동안 5조 3,500억 정도로 순매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투자 주체가 없는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도 이제 지금 금리가 높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도 어제 보니까 60조가 살짝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통화량이 2018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덱스 인버스를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하락장에 배팅하는 코덱스 인버스를 쌍끌이 매수하는 움직임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정말 이런 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급락장에서 멘붕이 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투자자분들 투매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지수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4000선이 무너진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런 하락세 얼마나 더 지속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사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이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한다면 오늘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강보합세 정도로 반등이 그랬고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3.1% 급등한 다음에 2.8%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주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시티뱅크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성장주의 강세장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고 또 모건스탠리는 한술 더 떠왔고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인데 지금 우리는 1.5%인데 당장 5월달 하는 금통위부터 금리를 인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이 0.5%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달러 강세는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그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하락 3파 중에 하락 2파 정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하고 있어서 약세장에서 투자 전략 특히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금융기관에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을 고민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투자자를 위한 유망 업종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약세장에는 정말 그 아주 강력한 테마주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적주.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끝났으니까 2분기 이후에 전망이 좋아질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평가주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사실상 쌍용차 인수가 이제 우선 협상자를 뭐 오늘 중에 발표한다는 설이 있는데 네. 예, 보면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사실상 2파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KG ETS 그다음에 KG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이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인수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인수하기까지 매각 조건 그다음에 고용 승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협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매각 조건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이제 뭐 해외 광산 쪽에 지분을 가진 종목들은 저는 계속 좋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GS 글로벌 같은 종목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나 유가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보면 유가의 상승폭이 지금 WTI가 $106 정도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세계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에서 지금 아람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럴 네. 정도로 아람코는 또 S오일의 지금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S오일, 그다음에 GS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지금 GS 리테일이라든지 GS 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GS 그다음에 지금 천연가스와 관련돼서는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자재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리고 천연가스 등 유가 관련주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업종별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종목을 좀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그 종목 중에서 보면 이제 해운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약세장에 강한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이 왔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게 이제 HMM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이 작년도 한 6개월 동안은 BDI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하이 이제 그 봉쇄가 어느 정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이제 그 공급 중단이 되면서 유조선이라든지 벌크선 해운 운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HMM, 펜오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은 조정 시에 다시 재공략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6월 15일 날 나로호 발사도 있고 지금 8월 달에 뭐 달나라에 탐사선을 보낸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주 항공주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과 다 연관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도 UAM 그까지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 업종들이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와 관련돼서 정책주로는 지금 분당갑에 출마를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안랩 같은 종목은 보안주로도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정책주로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통신주들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뭐 이런 장에서 반등 때마다 뭐 추격 매수하거나 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중에 사료, 비료, 농업 또는 음식료 넓게 보면 이쪽은 추격 매수는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탈원전 폐기와 관련돼서 급등했던 원전 테마주들이 이제 추격 매수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네. 노후화된 원전을 정상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 조심해야 되고요. 성장주, 기술주 중에서 낙폭과대주,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바닥 확인 후에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바닥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지하실 나오고 저점 깨고 그런 종목들이 네네.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강력한 돌발 악재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자 전환을 했다든지 대주주가 매도했다든지 중국이 규제를 했다든지 그런 종목은 가능하면 초기에 손절을 하시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타이밍을 놓치면 자꾸 물타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물타기보다는 반등 시에 자꾸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저는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권 종목들 들어갔을 때는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 그다음에 확실하게 터닝포인트에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리스크 관리 방법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